라이프라는 예. 곡인데요. 그 박재범에서 희망찬 얘기부터 첫 소절인데 그것도 되게 많이 들고요. 왜냐면 약간 사람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삶에 좀 더 이제 깊이 봐가지고 예. 하면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로 봤으면 해요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정적인 영향 끼치고 싶지 않아요. 그냥 좋은 영향만 끼치고 싶어요. 아. 아. 어디 가도 떳떳해, 어디 가도 뽀뽀하네,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모든 걸 얻었네. 이런 것도 뭐 되게 그냥 단순한 거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, 저게 제가 이제 생각대로 예. 내가 진짜로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쓴 거거든요. 이제 축복에 목욕해라는 게 되게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?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. 이런 위치에 내가 이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당연히 돈 벌고 뭐 이런 거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저한테 훨씬 많아요. 더 중요한 게 그냥 약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내가 진짜 잘 돼서 무슨 1조를 벌었어요. 근데 혼자야. 혼자서만 이제 맛있는 것만 먹으면 별 맛 없어요. 같이 그걸 즐겨야 나도 재밌고 뿌듯하고 좋지. 혼자서만 맛있는 거 먹으면 맛없어요. 전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욕을 많이 먹어봤잖아. 예. 지금도 욕 많이 먹고 있고. 예. 사람들이, 아, 뭐, 너의 한국 가사는 별로야. 랩하지 마. 차라리 노래를 해.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, 아, 진짜 그만해야겠다. 하면 진 거잖아요. 그렇죠?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